드라마와 연애 오락 프로그램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. 어딜 가든 한국 드라마 또 한국 연예인들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중화권에서 이 한류 열풍을 일으킨 데에는 물론 콘텐츠의 기획, 제작 능력도 중요하지만 배우들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최근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별에서 온 그대, 극중 도민준과 천송이로 열연한 배우 김수현과 전지현 씨, 도시적이면서도 로맨틱한 캐릭터로 한류 열풍에 한몫했는데요. 특히 또지아쇼, 도교수, 도매니저란 별칭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김수현 씨는 중국 장수 위성TV의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대뇌, 더 브레인에 회당 약 5억 2천만 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으로 단번에 약 1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니 말 다했죠. 이외로도 드라마 상속자들의 이민호 씨. 이민호 씨는 현재 중화권에서 무려 13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요. 이 광고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155억 원에 달합니다. 또 최근 주연을 맡은 영화 강남블루스가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가격으로 선판매될 정도로 이민호 씨는 중화권 한류스타 중 최고입니다. 이외로도 박혜진, 이종석 씨의 인기도 대단한데요. 이 둘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 닥터 이방인이 회당 8만 달러, 우리 돈 약 8,400만 원에 중국에서 방영이 됐습니다. 콘텐츠 기획, 제작 능력에 덤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주역들까지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를 빛낼 스타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.